성경은 중국어를 쓰는 중화권, 중국, 대만, 홍콩, 뭐 싱가포르 이런 쪽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한 70% 이상을 차지하는 메인 시장이 있고, 9개월 연가가 히트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 시장이 역전돼서 일본이 전체 시장의 70%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됐습니다.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한일 관계 경색되면서 또 많이 좀 큰 일인 것 같습니다. 대략 뭐 큰 흐름은 그런 상태고. 영화에서는 시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헐리우드의 카피지만 아 이건 한국 영화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주면서 관객도 확 늘고 해외에서도 올라갔고 헐리우드의 디지털 뭔가를 만들어냈다 그 어려운 역할을 맡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 순간에 이 콘텐츠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아까 님이 말씀하셨던 아 뭔가 헐리우드에 지치고 다른 걸 지친 이 소리들이 대체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네 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사직을 하긴 하셨지만 나는 가수들을 만들었던 김영희 선배가 저희 그 인력 수출의 대표적인 그렇게 인력 구조 자체가 변화가 됐어요. 저희 부서 내에서 예전에는 그냥 담당하고 있던 팀장이나 한두 명 정도가 그냥 관련된 자료 보내주고 뭐 관련된 거 예능 쪽에 아예 마케팅 부서까지도 새로 생기는 시점이니까요. 이게 저는 한류 1.0이 뭐 드라마 뭐 이런 쪽에서 촉발이 돼서 2.0이 이제 뭐 K-POP이라든지 이렇게 됐다고 앞으로 이제 3.0 시대로 이제 간다 그러면 K-POP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지금 약간의 성장 한계가 다가온 거는 다양성의 어떤 부재라든지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아이돌 시장의 역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아티스트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.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는 반드시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거예요. 그 다 있는데 그걸 누가 먹느냐만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떠먹던 걸 미국 애들이 떠먹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 떠먹게 되느냐 뭐 근데 그 떠먹게 되느냐를 끌어가는 요소가 재밌는 걸 만들면 누가 만드느냐 그 차이거든요. 우리가 만들어내면 제가 오늘 한류는 우리도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거고 뭐 그걸 실패하면은 그날 끝나는 거고 아주 그 굉장히 심플한 결론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